세상에. 저는 이렇게, 이렇게 줄기가 나와서, 이렇게 자라는 것만 알았거든요.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통 그런 것까지는 봤는데요. 와, 꽃을 오늘 처음 봤습니다. 이런 꽃이 피네요. 이렇게. 세상. 와. 이렇게, 이런 꽃이 필 줄은 상상도 못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요. 이런 꽃이 펴요. 이야, 세상에. 와, 예쁘지 않습니까? 아, 모든 꽃은 다 예쁘지만, 이게 이렇게 꽃이 필 줄은 정말 몰랐네요. 꽃이 펴요. 호야라고, 이 이름이 호야거든요. 아, 이게 호야예요? 예. 네, 호야인데. 벤자민인 줄 알았어요, 벤자민. 아, 아니, 이게 인삼 벤자민이고. 인삼 벤자민? 예. 네. 이게 저기, 이게 세상에. 호야인데, 꽃을 피우려면 이게 자르면 안 돼요. 아, 자르지 말고 계속 네, 크게 만들고. 그냥 이렇게 자르잖아요. 길면은. 네네. 길면 자르죠. 네, 잘라가지고 다른 데 이제 수경재배하면 네, 네. 나고 나고. 나고. 이거는 이제 계속 이렇게 지금 길렀잖아요. 이거. 세상에. 그러면 이게 이렇게 꽃이 펴요. 아니, 이렇게 이쁜 꽃이 피네. 호야가 꽃이 펴요. 와, 전 이거 많이 길르거든요. 아, 집에서. 그럼 몇 년 길르시면. 몇 년 길러야 돼요? 네. 이게 저기. 와. 세상에. 아니, 저 여기. 꽃을 보려면 자르지 말고 계속 길르면. 근데 이거는 되게 길잖아요. 이것도 보면 예. 한 5년은 된 것 같은데. 예,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이렇게 길게 제가 치과 올 때마다 조금씩 물도 주면서 좀 봤거든요. 그런데 얘는 완전히 죽어서. 예, 얘는 이제 인삼매장이. 아니, 벤자민 제가 집에 가서 키워갖고 갖다 드릴까요? 한번 여쭤보세요. 이대로 놔두면 죽을 것 같아요. 이거 죽었어요. 이건. 아니, 왜냐하면. 이건 죽었는 것 같아요. 이대로는 여기서 못 살아요. 바깥에 베란다에 해도. 이게 저희 게 아니니까. 응, 해를 해를 나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키울 수 있는데, 지금. 이거 물만 조금씩만 주면 잘 자라요. 네, 아니, 근데 지금 이 상태로는 완전히 네, 이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밑부리가. 분갈이 해야 돼요. 다른 걸로. 다시 해서 키워야지. 이대로도 못 살아요. 혹시 다육식물도 키우세요? 네, 다육이도? 근데 다육이는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저도 다육이 지금 시작하려고. 다육이가 정말 1년에. 다육이 정말 예뻐요. 요만큼 그러니까, 자라요. 근데 그러니까 꽃도 피고 정말 예쁘더라고요. 네, 와. 저는 이제 주로 화초를 많이 키우고. 아. 야, 이것도 분갈이 해줘야 되는데 너무 꽉 찼어요. 그렇죠? 키운 거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것도 한 2년 키우면 갖다 줘도 되는데. 네, 이거 분자민 아니 이것도 분갈이 해주면 세 개는 나오겠네. 원래 이거는 이게 잘라가지고요. 네. 또 심어도 돼요. 아, 중간에 잘라가지고 네, 심어도. 이거 한 마디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래요? 네. 아, 그렇게 번식이 되나요? 네. 식물은 수경 재배로 가능해요. 아, 수경 재배로? 네. 그런데 뿌리가 나면 옮기시긴 하는데 바로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잘라가지고. 어머나. 이거는 너무 잘 자라잖아요. 너무 그 많으면 잎도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는 이제 크니까 네. 새순 같은 한 새순 같은 거. 잘라가지고 따로 심으면 마디가 있구나. 네, 얘네들은 잘 자라요. 얘네들은 번식력이 어마어마하죠. 벤자민은 키우기 너무 쉬운데요. 어떻게 이 볼까요? 식물의 이름은 사랑합니다라는 식물인가 봐요. 아니,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아, 죄송합니다. 썰렁한. 썰렁한 멘트였습니다. 저것도 중간 마디 밑에 아래쪽을 네, 잘라서. 쏙 잘라가지고 키우면. 잘 자라요. 얘도 지금. 예. 네. 막 시들어. 그렇죠. 물을 잘 안 준다. 네. 선인장까지도 마늘이 안 줘도 한 달에 한 번은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베란다에서 햇빛이 직사광선이 안 드는 곳에다 놔둬도 잎이 파랗고 예쁘잖아요. 꽃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잎만 봐도 예뻐요. 네. 와, 저는. 꽃은 드물게 피는데. 이것도 잎이 이렇게 만져보면 단단하고 그래서 좋잖아요. 촉감도. 그러니까 이게 다
단단한 거는 네. 물을 많이 머금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물을 자주 주면 안 돼요. 이런 경우에. 아, 이것도 지금 잎이 단단한 거는? 있잖아요. 그 아. 안에 수분이 이제 꽉 차 있는 거죠. 아, 잎이 단단해요. 한 달에 한 번만 물을 주는 거예요. 아. 소야도 그렇고. 그 제가 가끔씩 줬는데 자주 오는 건 아니니까 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그냥 주는 건 괜찮은데 너무 자주 주면 썩어요. 아. 저것도 그렇고 호야는 뭐 한 그러니까, 달에 한 번만 더 줬대요. 제가 알로카시아 키우고 있는데 알로카시아가 중간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단단한 거. 그 중간에 약간 물러지면서 썩더라고요. 물을 너무 많이, 물 많이 주셔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가구는 물 많이 줘서 죽이는 거예요. 물을 안 줘서도 네. 죽지만. 안 주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아, 네, 얘가 네. 말랐구나. 그렇죠. 그럴 때 쫙쫙 주면 이게 해지는데 저런 거는 물이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시들면 이 잎이 쭈글쭈글해지고 아. 그럴 때 물을 쫙쫙 한번 주면 돼요. 한번 왕짝 푸짐하게. 한 달에 한 번만 주면 돼요. 그러니까 물 자주 주면 안 돼요. 호야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호야. 흠뻑 젖게 한번 주고. 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만 주시고 자주 주면 썩어요. 야, 호야야, 이렇게 예쁜 꽃이 네가 피는구나. 아, 고마워. 저게 호야라는 식물이네요. 전 벤자민이라고 알고 있었을까요? 근데 어쨌든 오, 저 꽃은 정말 처음 봤습니다. 네. 저 가운데 있는 게 인삼 벤자민이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제가 오늘 물을 주다가 이렇게 쏟았는데 꽃을 보다가 너무 막 흥분해갖고, 이야, 저거는 이 바닥이 이렇게 있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물을 주면서 물을 쏟았는데 쏟으면서 보게 됐어요. 우연히 보게 돼갖고 보니까 꽃이 있길래 제가 여기 있는 데다 조금 자연스럽진 않지만 보는 사람들이 이런 꽃이 핀다는 거를 잘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이게 벽에다가 이제 걸어놓으면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저 꽃이 보이겠죠? 지금 바닥에 있으니까 정말 오늘 정말 이런 사소한 게 아니죠. 정말 예쁩니다. 와, 네가 이런 꽃을 품고 있었구나. 고맙다. 보여줘서.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이게 호야라는 식물인데요. 예, 이렇게 꽃을 보기 위해서는 호야가 보통 이렇게 길게 줄기가 나와서 퍼지잖아요. 그러면 이 줄기를 자르지 말고 2년, 3년 동안 뭐 이렇게 충분히 쭉 자르지 말고 기르면 그 이후에 이런 꽃이 핀답니다. 아, 처음 봤습니다. 호야꽃. 아하, 이렇게 피는군요. 호야꽃. 호야입니다. 호야. 여기서도 이것도 필 수도 있겠네요. 여기 이렇게 또 나온 데 있고요. 이렇게. 호야. 이 녀석들은 이제 꽃에서 떨어진 녀석들인데요. 이렇게 생겼네요. 네, 이걸 심으면 아마 호야가 날 것 같은데요. 호야 보통 이렇게 줄기 중간에 잘라서 수경재배해서 번식시키고 했었는데 한번 이 열매겠죠? 열매를 가져다가 심어보도록 할게요.